여기 있네. 오, 오 뭐야? 수막 안에 지으셨다? 이거 뭐야? 오, 잘 지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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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야! 바이. 바이. 액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멤버들과 함께 자, 야생 블럭에다가 비밀 기지를 만들어 보자. 호호! 자, 오늘 비밀 기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키가 쭉 작아 질 수 있어요. 보이세요? 어디지? 오, 세상에. 여기 있죠? 어, 자, 이 그리고 이 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팔 수 있어요. 보이세요? 그렇죠. 신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야생에 있는 블록으로만 블록 안에다가 몰래 비밀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모두 지어러 갑시다. 우후! 출발! 출발! 자, 저도 어떤 블록에다 지을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자, 일단 저는 동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굴로 쭉 들어가서 좋았어요. 오늘은요, 제가 작아져서 블록 안에 건축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은 어떤 블록이 좋을까요?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블록이구만. 저는 이 다이아몬드 원석 안에다가 한번 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크기가 작아지고요. 크기가 작아지면은 이 다이아몬드 블록보다 엄청 작아지죠. 이 블록에다가 짓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약간 넓히면은 이런 게 좀 깨지는 게 없어지거든요. 어, 다이아몬드 블록 안에 어 뭐야, 아래는 철인데? 그쵸? 다이아몬드 블록 안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점이 찍혀있다? 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오. 야, 이런 게 있었어. 일단 여러분들, 일단 집의 크기를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오, 다이아몬드 원석 안에 진짜 원석이 있었어. 이렇게 뚫어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블록은 이만큼 큰데, 원래 크기로 보겠습니다. 이만큼 큰데 저기 안에 보이세요? 살짝 입구가 생겼어요. 자, 이제 이어서 계속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이아몬드 블록 집 안에 뭘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 생각엔 말이죠, 다이아몬드 이 원석이 어떤가 싶습니다. 아, 원석보다는 다이아몬드 그 블럭 있죠, 이걸로 벽지를 만들게요. 되게 어울릴 것 같거든요. 자, 이걸로 벽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벽은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설치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좀 고급진가요? 자,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해볼 건데 일단 이 벽이나 천장을 같은 색깔로 안 하는 건 약간 뭔가 같은 색깔로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테리어 시작해보죠. 역시 인테리어는 자, 여러분들, 제가 지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이거는 책장이고요. 이거는 테이블. 아, 이건 의자. 그리고 테이블, TV, 침대까지. 황금 침대. 그리고, 다이아몬드 블록 아니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뿌려놨어요.
제가 지을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나름 괜찮지 않나요? 네, 비밀집인데 다이아몬드 속 안에 비밀집. 자, 그럼 다른 멤버들은 이제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멤버들이 다 비밀기지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TP를 타서 그분의 집을 먼저 구경하러 가보죠. 일단은 먼저 네, 김리안의 집으로 먼저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리안 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려면 일단 크기와 날개가 필요합니다. 날개는 저기 안에 있으니까 들고 오시죠. 아, 네. 크기와 날개가 필요하다. 아니, 무슨 크기는 16으로 변하시면 됩니다. 여기 16호 드리겠습니다. 네, 16호 변했습니다. 날개를 끼시고. 자, 한번 끼시고. 저희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기대되시나요? 네. 에이, 출발. 출발. 이거 잘 안 나가시는데. 뭐야? 바로 숲 속의 집. 나무 속에 집을 지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둥지 같은 거구나. 그렇죠. 새들의 집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이야, 멋있다. 이거 횃불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카페시고. 그렇습니다. 이건 TV고. 이거 침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 네, 멋있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이제 아기 새들이 나타나면 먹이를 물어줄 수도 있지요. 제가 자, 김리안을 봤고요. 잘 지었네. 나보다 잘 지었는데. 자, 다음은 네, 단지님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님 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어디죠? 여기는 엔더 유적지 입구입니다. 어디다 지은 거야? 이거 뭐야? 여기입니다. 크기를 32로 줄이세요. 여기다 지으셨다고요? 네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게 뭐죠? 약간 저의 집을 엔더 유적지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 같으시죠? 글쎄요? 엔더 드래곤입니다. 네? 엔더 드래곤을 만드신 거라고요? 네, 여기 옆에 있는 게 날개입니다. 어이없네요. 바퀴벌레 같은데. 아, 이거 파티클 안 보이세요? 파티클? 아, 네. 아, 그래요? 네, 위험을 뿜는 파티클. 아, 여기에서 숨어 사시는 거다? 네, 아무도 못 와요. 여기 좀벌레가 득실득실 하거든요. 뭘 뿌리는 소리가 났는데? 신기하네요. 부셔봐도 되나요 혹시 옆에? 네? 오, 이런 식으로. 네. 야. 뭐? 별거 없네요. 아. 네, 알겠어. 바퀴벌레 잘 봤고요. 자, 다음. 다음은 이수건네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건. 여기, 여긴 어디죠? 아, 여기 이거 풍경을 보십시오. 오, 여기에 비밀기지를 만들었다. 얼음 세 개가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최소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집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32로 줄이시고요. 네, 줄였습니다. 32로 줄이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갈게. 아니, 어디다가 지은 거야? 야, 여기 뭐야? 구멍 보이시죠? 야, 이거 뭐야? 오, 잘 지었어. 북극에, 얼음 안에 이렇게 집을 지으셨고. 얼음 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로. 아니, 근데 진짜 잘 지었다. 와, 진짜 잘 지었다. 얼음 안에 이렇게 비밀기지를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풍경을 최소화해서 얼음 안에 얼음 집을 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와, 오징어도 보이고. 와, 밖에도 안에서 바닷속에 이제 그 해양 속의 풍경까지 볼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가지고. 야, 잘 지었는데? 우와, 진짜 잘했다. 와, 진짜 잘 지었네요. 좋습니다. 자, 이수건네 집 가봤고요. 자, 다음 태택이네 집 가보죠. 태택이네 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야? 깜깜해. 이거 뭐야? 아,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세요? 안녕하세요. 네, TP 탔는데 어디 계시죠? 일로 오세요. 네. 아. 아, 그 제가 네. 아, 집이 없어졌어요. 네? 네? 제가 실수로 거기 갔다가 그 주먹을 이렇게 한 대 쳐가지고 없어졌어. 집이 주먹으로 때려서 없었다? 그 집. 아, 실수로 클릭을 잘못해서. 장난치지 마세요. 있죠? 어딘가 있죠? 아, 네, 집이 사라졌어. 흥나네. 아, 집을 다 지워왔는데. 아니 그 열심히 지은 걸 어디 부시면 어떡해요. 아니 왜 클릭 한 번에 집이 사라져. 역시 혜택이님은 제가 집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제가 집을 하나 네. 지어드릴게요. 그냥 TP 따세요 저한테. 네. 네. 어, 여기 뜨끈한데요 집이? 네, 들어가세요 혜택이님. 아, 어울리네. 아, 이게 바로 돼지 통구인가요? 네. 내 집. 내 집. 내 집. 이 집은 용암집으로 하세요. 네, 모로 끄셨답니다. 다음에는 쥐들 돼지. 쥐들 돼지가 굉장히 잘 지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죠? 돼지? 잠시만요. 자, 일단 제가 일로 잠깐 바꾸고. 야! 아유, 재밌는데? 아유, 형을 지나가서. 아, 제가요. 아, 뭐야, 이거. 아, 갑작스럽게 오시니까 당황하셨잖아요. 뭐야, 사실, 이거 뭐야! 아, 사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네. 아, 사실 이분은 살아계십니다. 아, 살아있는 호박이에요? 아, 예, 살아계시면 말 걸어보세요. 나 오. 안녕하세요. 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아, 왜 이러시냐면 제가 이번 집에 이분 얼굴에다가 집을 지으려 했는데 아, 네.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만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호박님께서 네, 그래서 마음이 아파져 가지고 결국 못 지었습니다. 잘 지었다 근데. 아, 진짜 잘 지었다. 멋있다. 재미있다. 어? 재미가 있었어. 재미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잘 봤고요. 안에 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 들어가시면 우실 텐데 괜찮으실라나? 눈이 아프실 텐데. 우시는데요. 자, 이거 부셔봐도 되나요? 혹시 이 호박 아저씨 부셔봐도 되나요? 예, 뭐 제가 아니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소. 잠깐만요. 눈물만 남았다. 안돼. 다음에는 요루루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루루 집은 어딘가요? 여긴가? 아닌데? 오, 어디에다 지우셨나? 어, 요루루님, 입을 다무시고 얘기를 하시면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 그러네. 아, 네네네. 제 집은요. 네네. 농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뭐지? 뭐예? 찾아봐. 이거 드시면. 네네, 맞아요. 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있네. 오, 오 뭐야? 수박 안에 지으셨다? 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와, 수박이다. 대박 잘 지었어. 와, 세상에. 수박 안에 이런 분위기를 저 씨잖아요, 저거 수박 씨. 맞아요. 와, 잘 지었다. 네, 침실과 거실과 네 여기 나름 서재고요. 여기는 부엌입니다. 아, 그러네. 부엌도 만들었고. 극찬. 오르님, 지붕에서 과즙이 떨어져요. 와. 아, 이거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고. 그쵸? 네, 맞아요. 야, 잘 지셨네. 아, 드디어 야. 대망의 잉여맨의 집으로 가볼 건데요. 네. 와. 정말 기대되네요. 네. 자, 들어가세요. 네, 따라오시고요. 뭐 32로 바꾸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려오면은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네, 네. 오. 다이아몬드가 오.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네, 엄청납니다. 들어가 보면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이번 집. 기대하셨어요? 와, 이게 뭐야? 기대가 들어가세요. 우와. 아, 네, 안 돼. 아, 이게! 아, 좋은 게 다이아몬드가 떨어져요. 위에 이거 살면은. 아, 이게? 아, 네. 누가 뱉는 거 같은데? 뭐야? 아니야. 떨어져가지고. 누가 뱉는 거 같은데? 부자가 될 수 있는 집이에요. 네. 우와, 완전 다이아몬드 평생 떨어지나요?
이야, 영향을 취해.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제 집이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집중해서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김이야.